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전 중에 고전인 다산 정약용의 인생을 엿보며 그가 남긴 책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서점에서 고른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일주일 이상 읽었는데요.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 읽는 소설이나 에세이만큼 쉽고 금방 읽혀서 놀랐어요. 옛날 시대에도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과 두루두루 명석한 지성인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학교 다닐 때 잠깐 역사 교과서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고전을 읽는 것 자체가 지금도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요즘 최근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이렇게 최근에 유행을 많이 따르는 경우로 제가 읽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과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과 함께 고전, 그리고 그분이 쓰신 다른 많은 또 저서들도 계속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주요 내용은 편지들의 모음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1년부터 1818년까지 그 긴긴 유배 생활을 보냈잖아요. 18년 정도를 그때 두 아들 학유와 학연에 보낸 편지들을 포함해서 부인의 결혼 당일날 입은 치마에 써내려간 희피첩, 그리고 딸에게 보낸 시화집 등이 아주 차곡차곡 잘 번역이 돼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저 다산 정약용 이 선생의 일화는 정말 눈여겨볼 만하고요. 아주 그분의 정신과 의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762년부터 1836년까지 조선 정조 때 실학자로 많이 이름을 떨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28세 때 문과 급제해서 한림 교리 암행어사도 지냈고요. 곡산 부사, 동부승지, 형조 참의 등의 벼슬을 살다가 신유 교육에 연루되어서 40세부터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신유 교육은 말 그대로 천주교가 한참 전파되었을 때, 그때 그 정조가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면서 천주교를 관계되었다라는 그런 죄명을 씌워줘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동안 또더 대단한 거는 그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방대한 실학 관계 서적을 거의 이때쯤 많이 완성을 했다는 거죠. 목민심서 등 다수의 서적이 뒷날 이 현세까지도 우리가 두고두고 읽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유배 생활하면서 절대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그대로 책과 여러 가지 저술을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숨결이 묻어나오는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년간 유배 생활이란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요. 일생을 바쳐 임금께 충성했고, 자나깨나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으나, 정약용 본인에게 있어 유배란 청청벽력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명예와 부가 함께 실추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언제 다시 본인의 명예나 부가 다시 되살려질지도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이고요. 18년 유배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요? 40세 유배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18년 동안이면 60세가 다 되어서 풀려난 거죠. 그리고 이 조선시대는 좀 더, 서열 관계라든지, 그리고 양반, 위계질서라든지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원래의 위치에 다시 복원되기가 더더욱 힘든 그런 시기였지 않나 싶어요. 글 곳곳에 그의 대쪽 같은 성격과 섬세하고 근면하며 배려심 많고 늘 자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천리에서 찾아오는 제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따뜻한 스승,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상상이 안될 만큼 그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등을 포함해서 많은 서적을 남긴 그분은 그긴 유배 생활 동안 꿋꿋하게 참아내며 어떤 유혹도 마다하고 참선을 했죠. 그런 모습이 정말 책 중간중간 편지 구구절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근본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학문의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할 수 없으며 학문의 뜻을 둔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근본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오직 효제가 그것이다. 반드시 먼저 효제를 힘써 실천함으로써 근본을 확립해야 하고 근본이 확립되고 나면 학문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고 넉넉해진다. 학문이 이미 몸에 배어들고 넉넉해지면 특별히 순서에 따른 독서의 단계를 강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참으로 술맛이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소 물 마시듯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도 않고 곧장 목구멍에다 탁 털어넣는데 그들이 무슨 맛을 알겠느냐. 술을 마시는 정치는 살짝 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얼굴빛이 홍다무처럼 붉어지고 구토를 해대고 잠에 골아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술 마시는 정치가 있겠느냐. 요컨대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만 하면 폭사하기 쉽다. 주독이 오장육부에 배어들어가 하루아침에 썩어 물크러지면 온몸이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야말로 크게 두려워할 일이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단계의 큰 등급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다. 세 번째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률 얻으며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해를 보는 경우다. 세상에 옷이나 음식, 재물 등은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옷이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고 만다. 재물 또한 자손에게 전해준다 해도 끝내는 탕진되고 만다. 다만 몰락한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진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런 긴 유배 생활 동안 그의 많은 의지와 꿋꿋함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요?